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아는 유튜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에서 이제 도마뱀이랑 여러 가지 생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저랑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겸사겸사 좋은 일도 있다고 해서 한번 초대를 받은 겸 잘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저기요, 저 왔습니다. 택배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 소피야. 오랜만이에요. 사실 자, 이 친구는 오, 소피야 어디 있어 생물? 생물이요? 어, 여기 화장실인데. 아, 예. 화장실인데. 아! 우와! 오! 오, 왜 이렇게 많지? 아, 근데 소피야 뭐 길러요? 저는 사막표범의 레오파드 개코를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비어디 드래곤. 입문자분들이 네. 좋아하는 건데 소피아도 입문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1년 반 됐어요. 아, 그러면 엄청 많이 됐네. 오래된 네. 거예요? 그 정도 오래됐죠. 아, 저도 진짜요? 입문자니까. 어? 와, 이거 있을 거 다 있네. 어? 요거 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예전에 오골계 부화시켰던 건데 우리 소피아도 하나 가지고 있네요. 물이 들어있어. 돌 같은 거예요, 돌. 아, 돌 키워요? 아니, 돌 키우는 게 아니라 돌을 이제 이렇게 네. 받으면 물이 이렇게 차요. 그냥 아, 그렇군. 잠깐만, 생물 보기 전에 용품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자, 우선 신선도가 좋은지 봐야겠구만. 우선 죽은 친구들은 없는 거 봐서는 어? 왜요? 여기 한 마리. 아, 이런 건 저도 많이 죽으니까 우선 이 정도면 먹이는 합격이네요. 자, 오, 그 다음에 브리더 칼 노 비타민. 이거는 이제 디스, 그러니까 레오파드 개코는 D3 포함이 없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4개나 뭐 이런. 아, 여기 더 있네. 코코피트, 뭐 질서 이런 거. 아, 살림살이 빵빵하게 해놨구만. 이게 젤 때 여기 안에 넣고 이제 재는 거. 아, 아, 요거 비어디 드래곤. 네, 요건 D3 포함되어 있는 거. 그쵸.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주행성, 낮에 활동하는 도마뱀들은 자연 일광욕을 하잖아요. 이 D3 있는 칼슘제를 같이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영양분을 합성을 하죠. 제가 청소를 할 때마다 뿌려주고 있어요. 이야, 역시 우선은 살림살이 합격. 이름, 성별, 오, 다 써놨네. 와, 8마리? 아니요, 여기 아, 여기도 있네. 네, 8마리 10, 그럼 12마리 12마리? 네. 와, 진짜 많다. 이 아이는 근데 애가 약간 순하긴 한데 꽉꽉 걸어요. 어, 눈 봐봐, 너무 이쁘다. 와, 우선 건강 상태를 보려고 손에 살짝 올려봤는데 어, MBD 같은 것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뒤에 막 칼슘 주머니 보이세요? 한창 성장할 때인데도 꼬리가 두껍네. 아이고, 얘도 도마뱀 관심이 많아.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너 나한테 관심이 많고. 요 아이는 오. 이제 어저께 아주 제가 모르고 실수를 해버려서 왜? 입술을 해버렸어요. 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이제 요 아이가, 그러니까 요 아이가 6월 30일생이거든요? 네. 되게 어린 줄만 알고 어린 줄만 알고 얘는 뭐 암컷에 봐도 반응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잠시 합체를 시켰어요. 잠시. 아, 청소시킬 때? 청소시킬 때 뭐 이렇게 그냥 살짝 가끔씩 모아놓거든요. 여기 사고치네. 어디 있어? 어디 도망갔지? 아, 아, 이쁘다. 자, 그 다음에는 슈퍼스노우. 아, 귀여워. 슈퍼스노우입니다. 귀엽죠? 이 아이는 이제 선천적으로는 아니고 올 때부터 꼬리가 잘려서 약간 이젠 데일이에요. 동글동글이에요. 아예 거의 그 뭐냐, 젤리 같네 그냥. 그거죠. 이게 되게 귀여워요. 그냥 젤리 같이 생겼어요. 자, 다음은 처음 데려온 아이. 얘가 처음 데려온 아이. 맨 처음 입문했을 때? 네, 맨 처음 입문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데려왔는데. 거대한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레게 레츠도 모르는 상태로 데려왔는데 되게 잘 커가지고. 뭐. 제일 큰데?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더 큰 애들 있어요. 아, 진짜? 네. 우선은 건강 상태 한번 봅시다. 아주 우선은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건강한 수컷이고.
이 정도면 번식도 할 수도 있는 성체가 되었네요. 이름 댕댕이? 네, 댕댕이인데 요 아이는 이제 제 개체는 아니고요. 잠시 잠시 임시로. 요 아이는 눈이 너무 이뻐요. 눈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소피아 닮았는데? 아닌데. 소피아. 아이고. 야, 이 친구가 슈퍼스노우라는 친구인데 갤럭시랑 많이 닮은 친구예요. 네. 근데 슈퍼스노우도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점검하면서 느낀 건데 건강 상태가 웬만하면 다 좋네요. 자. 얘가 진짜 레알 거대. 진짜 1년도 안 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에헤. 네. 부르님 샵에서 드렸어요. 아, 역시. 완전 진짜 6g 되드렸는데 지금은 80g이 넘어요. 여기서 74g이 쪘네. 와, 어쨌든 우선 딱 봐도 건강해 보이네요. 이 친구 뭐예요? 이 친구는 블랙홀 WY예요. 아, WY. 이 친구는 미니크마키가 약간 있어요. 아이고, 그러네. 네, 약간 있는데 원래는 되게 통통하고 그랬는데 이니그마라고 하면은 그래도 발색이 이쁘거나 그런데 어떤 중후군의 한쪽에 속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우와. 너무 이쁜 거 아니야? 크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우와,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주인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니까? 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카메라 25초, 친구가? 귀여워. 네. 우선은. 딱 봐도 눈병도 없고 꼬리도 틈하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우와. 레몬. 야, 레몬 포레스트네. 네, 안 느껴지고 되게 순한데 지금 약간 겁쟁이예요, 좀. 겁쟁이. 청소는 며칠 주기로 해줘요?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스무 에클립스 포스 WY. 어떡해. 너무 이뻐. 이뻐. 나 지금 심쿵했었다. 금방 봐야겠다. 레드 스트라이. 와, 깔끔하다. 몸에 진짜 이쁘죠? 꼬리가 너무 귀여워요. 얘 한번 살짝 들어봐도 되나요? 아, 싫어한다, 나. 이렇게. 은인초도 나름 이렇게 하나씩 다 잘라서 세팅도 잘 해줬네요.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자기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뾰족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본받아서 해야 되고 싶기도 한데, 우선은 이제 너무 이뻐. 이쁘죠? 눈 진짜 이뻐. 와, 눈이 완전 은백색이네. 네. 어쨌거나, 레오파드 개도 진짜 다 건강해. 근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도대체? 난 이거 보면서, 네. 난 뭐가 좋은 소식을 못 느꼈어. 바로, 두고두고두고. 처음으로? 알을 받았습니다. 어디? 자, 여기 인큐베이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샵에 있는 거 똑같은 인큐네.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알을 받아서. 소피아 첫 달? 네, 첫 달. 첫 딸이 나올까요? 첫 아들이 나올까요? 이거 온도 몇 도로 해놨죠? 29도로 해놨습니다. 밖에 온도는 29도인데 아마 안에 온도는 29도 정도. 역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속도랑 온도 체크해주네요. 점검을 한번 살짝만. 우선은 겁나는 하진 않겠고 처음 산란하는 거죠? 네, 이게 1차 산란한 건데 다른 거에 비해 되게 크죠? 조만간 곧 나올 예정입니다. 한 달 넘었으니까. 우선은 딱딱하기 때문에 네. 조짐이 좋습니다. 겁난 한번 해보시고 안에 핵이 있더라면 조만간 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핵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비춰도 그냥 모습이 다 있어요. 굿굿. 자, 와, 우선 알도 있었고 좋은 일이 알이 있었네. 이 친구가 바로 사막에 사는 바로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호주. 나 그거 질문할래 했는데 바로 나왔죠? 이 친구가 호주에서 사는 도마뱀 중 하나인데 낮에 활동하는 도마뱀인데 이 친구도 한 마리 기르고 있네요. 얘는 진짜 겁쟁이에요. 완전 겁쟁이. 와, 이쁘다. 너무 귀여워. 지금 너무 안 커요, 애들이. 너무 안 커요? 그래도 천천히 성장해도 건강한 게 최고니까. 얘는 이름 뚱이에요? 네, 뚱이. 아직 성별은 잘 몰라서 성별 안 적었어요. 네, 그쵸. 아마
그 성별은 한 몇 개월 더 길러서 커지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엄청 걱정. 혹시 제가 온다고 해서 청소해놓은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기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지 제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건강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선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인큐베이터에 알이 지금 6개나 있다라는 거죠. 와, 소피아가 지금 1년 반, 입문한 지 1년 반인데도 이 정도까지 기르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따봉입니다, 따봉. 어쨌든 간에 지금 소피아 환경을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고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제가 다음번에는 사전에 통보 없이 갑자기 와서 아기들이 잘 부어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2차적으로 계속 관리가 잘 되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잘 돼 있으면 제가 선물을 진짜로 오케이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피아 친구 유튜브 구독하기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